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IT조선 유비즈 이재범입니다. 네, IT조선 인사팀의 박준식입니다. 너무 건성건성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리뷰할 제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삼성에서 출시한 슈드레서라는 제품입니다. 슈드레서가 뭔가요? 일단은 좀 주변을 걸어 다니고요. 광화문 일대를 좀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좀 땀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그 펌프를 좀 해보려고요. 발에 좀 땀을 내서 신발에 이제 좀 냄새가 많이 배이게. 진짜 하나 궁금한 게 바로 출발할까요? 가시죠. 나 더럽고 땀나고 힘든 건가 지금? 왜 그런 건데? 진짜 나한테 행아 팽아는 남의 유튜브 채널을 또 언급하고 그래요. 근데 팀장님 원래 발에서 냄새 많이 나지 않아요? 팽을 하고 지금 아내가 화를 내.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가끔 사무실에서 슬리퍼 신고 있으면은 나. 진짜? 그래. 말 안 했어? 몇 번 말했잖아 냄새 난다고. 진짜 웃겨 보여 장난 아니네. 아니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폰으로 일하지 않아요? 발도 떨면서 일하는 거지. 팀장님 발 냄새 안 나요? 난 안 나요. 신발도 안 좋으시는 것 같은데 뭐? 야 이거 신발 좋은 거야. 이거 몰라요 이 신발? 못 받았어요. 하루에 구두를 몇 시간 신고 계세요? 최소 8시간? 근데 슬리퍼가 있잖아요. 직장인은 사무실을 벗어나고 화장실 갈 때도 엄청 시원해요. 꼰대. 아 빨리 좀 와. 회사 생활은 서로 매너를 가지고 빨리 오세요.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면서 화합을 이루는 회사 생활이에요. 그리고 출근할 때 구두 좀 신고 출근하시고요. 구두 하게 하시. 유비즈 얼마 했어? 아 괜찮아 우리 다 형제 같은 사이인데 뭐 많아 보이게 하지만 5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얼마 나와 이거? 3만원에 4만원 3만원? 발에 땀 좀 나셨어요? 땀 많이 나신 것 같네요.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이게 이제 삼성 슈드레서.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큽니다. 뭐 외관 디자인은 일반 약간 냉장고처럼 생긴 것 같고 이 안에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문이 이 정도 열리지 않나요? 이거 여기 이것도 봐봐. 이것도 이렇게 열리잖아. 그죠. 보통 냉장고도 그렇고 다른 거랑 다르게 반대로 열리고 이게 지금 안에가 이게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게 문짝에 이게 이 여성분들 부츠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아 여성분들 부츠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케어할 수 있게 칸은 일단 세 칸으로 남아져 있는데 칸 누워야 되나요 혹시? 이거 올리면 돼요. 일단은 신발을 빼서 넣으면 되는데 냄새를 이렇게 맡아봐야지. 셀프 측정인가요? 아니 나 기마가 냄새 많이 날 것 같은데. 팀장님 멋져가지고 나 나쁜 것 같아 지금. 일단은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빼서 한쪽 씻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구두만 신고 다니는데 구두가 너무 힘든 게 젖으면 진짜 안 말라요. 그러니까 세 켤레 정도는 케어가 되고 젖은 신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조하면 물도 이렇게 빠진다고 합니다. 어? 얘가 탈취기한 게 있나요? 탈취기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이 밑에 향기 나게 하는 게 있대요. 액정이 여기는 없어요. 위에 있는데 전원을 누르고 모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메일 케어, 외출전, 강력, 다운로드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집에 일찍 가야 되니까 외출 전 59분 모드로 하고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아 지금 밝은 게 나는 것 같은데? 아니야 59분 뒤에 아 서운해 오겠습니다. 가자 이제
1 hour later. 이제는 저희가 퇴근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외출 전 모드로 해갖고 내 신발을 넣어놨었고 좀 전에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색깔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일단은 이 안을 약간 만져봐야죠. 따뜻해. 이제 이게 빨래를 하거나 뭐 세척을 해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특이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냄새를 한번. 근데 확실히 아까랑 달라. 나아지긴 했어. 한번 넣으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손을 넣으면 건조기에서 빨래 막 꺼냈을 때 그 보송보송한 느낌,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신어볼까요 그러면? 신어봐 안 했어. 확실히 보송보송해. 젖은 거 다 말랐습니다. 구두시는 분들 알겠지만 구두가 진짜 안 말라요. 직사광선에 말리면 구두 병원 나서 보통 신경질 넣어준다거나 인간의 며칠씩 넣는데 하고 싶으신 말이 구두를 많이 쓰는 입장에선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구두 해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요. 제품에 맞게 뭐 등산화, 구두, 골프화, 부츠, 레인부츠, 젖은 운동화 해가지고 그 기능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네요. 다운로드라고 하면은 앱이랑 연동이 된다는 뜻이죠. 또 모바일 빅스비로 연결해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네. 아 팀장님은 6시간 집중 케어를 해야 되겠다. 강력한 탈취를 위한 6시간 집중 케어. 이거 지금 보니까 약간의 팁을 들자면 얘가 세탁 기능이 있다거나 먼지를 제거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밖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했더니 모래라든가 먼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신발에 있는 겉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넣어줘야지 되지 않을까. 기능은 정말 좋은 제품인데 제 입장에서는 좀 커. 많이 크죠. 그래서 아까 팀장이 얘기처럼 아시마처럼 구두를 매일같이 신으시는 분이나 물이 많은 곳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한테는 나쁘지 않다. 아니면 정말 고가의 신발을 많이 갖고 신고 신으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겠다. 고가 신발 있으시잖아요. 그 200만원짜리 그거는 저희 이제 저희 다른 사람의 품으로 표현이 나 너무 좋다. 그게 변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가시나 이렇게 봐요? 거실에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 신발자 어디 있어? 왼편에 보통 오른편 있잖아. 저희 집은 오른편에 있긴 해. 보통 오른편이지. 오른손자리가 이거 해가지고 꺼낼 수 있게. 그래 그러면 얘가 그러면 신발장 위치에 위치한다고 하면 바로 오른손이 나오면서 다닐 수 있게. 이쪽에 있는 거. 이야 똑똑하네. 그럼 신발장은 어떠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색칼레까지 보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색칼레만 신어라. 그런 센스를 가지고 만들 거면 이 사람은 가자, 여러분.